옛날에 제가 그 자취할 때 요만한 드라이기 있었어요. 여러분들도 자취하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 드라이기 이렇게 접으면은 손잡이랑 그 손잡이 접은 그 길이랑 원래 드라이기 몸체 길이랑 딱 맞는 뭐 하얀색 드라이기 막 이런 거 많잖아. 통통하긴 한데 막 이게 손잡이 이렇게 접으면은 이렇게 가위처럼 이렇게 접으면은 길이 딱 맞는 되게 앙증맞은 그 드라이기 갖고서 샤워하고서 머리 말리는데 와 더럽게 안 마르는 거야. 진짜 하루 종일 걸려. 그래갖고 막 계속 곰곰이 생각을 했어. 이걸 어떻게 하면 머리를 이렇게 빨리 말릴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말릴 수 있을까? 선풍기 앞에 가서 선풍기를 강풍으로 틀어놓고서 드라이기를 하는데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그냥 막 시원한 바람으로 이렇게 하니까 마르긴 마르는데 스타일링도 안 되고 지 마음대로고 좀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. 와, 좀 드라이기에 대한 굉장히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어. 그러다가 제가 옛날에 자취할 때는 머리를 한 6개월에 한번 잘랐어요. 목 뒤에 여기 털이 이 여기 뒤에 옷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른 다음에 머리 자르고 그랬거든. 그래서 그 머리 자르는 게 돈이 아깝더라고. 그래서 그때 머리 한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잘랐어. 이제 머리를 이제 자르러 가가지고 머리 막 이렇게 자르고서 머리 감겨드릴까요? 그래서 네, 감겨주세요. 그래서 감고서 앉아있는데 드라이기로 이렇게 막 말려주더라고. 이러고서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머리가 물기가 순식간에 확 마르는 게 보이더라고. 그래서 아니 이게 뭐좀 특이한가? 이게 왜 이렇게 잘 마르지? 그러고서 보니까 드라이기가 내 거보다 커. 내가 쓰는 드라이기 요만한 거 썼거든. 근데 미용실에서 쓰는 그 드라이기는 이 주댕이만 이만하더라고. 자주포인 줄 알았어. 뒤에 동그란 거 이만한 거 달려있고. 야, 이게 드라이기가 이게 크고 이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잘 마르는구나.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항상 드라이기를 살때그 미용실에서 쓰는 드라이기를 샀어요. 그랬더니 머리가 개잘 마르더라고. 여러분들이 혹시 머리 말리는데 스타일링 하는데 약간 드라이기를 뭘 사야 될지 고민할 때 머리를 하러 가서 스타일링을 하러 가서 미용실에서 그 머리 말릴 때뭐 쓰는지 보세요. 그게 현직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평가하고 생각하니까 그걸 쓰고 있는 거거든. 제 꿀팁 어때요? 구독 눌러야 되겠죠? 유튜브로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